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승아입니다. 여승아꾼님들, 폐주니까 후춘주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입고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늘 입고를 못해서 저도 마음을 태웠는데요. 오늘 드디어 후춘주가 입고가 많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보라색, 핑크색도 또한 함께 입고되었답니다. 펼쳐니까 정말로 꽃님들이, 우리 꽃님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키우기도 좋고, 정말 풍성하니 아이들 잘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꽃님들이 키우시기 아주 좋습니다. 물 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거리분이기 때문에 물 주고 나서 물받이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요. 겉흙이 말랐다 싶으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흑진주 막 피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흑진주 꽃이 핍니다. 그런데 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피었을 때는 또 이렇게 색상이 싹 이렇게 바뀝니다. 너무 예쁘죠? 흑진주. 흑진주. 그리고 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피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진주 꽃은 따지면 또 금세금세 꽃이 핀답니다. 꽃님들, 씨앗 받는 것보다 삽목하는 것이 더잘 되기 때문에 꽃님들, 삽목으로 가족 늘리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그리고 보라입니다. 보라는 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보라꽃 이렇게 따주시면 또 옆에서 또 피고 또 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 따주시면 됩니다. 씨앗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씨앗으로 열매 받아서 발화시키는 것보다 가족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삽목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꽃님들 가격은 보라, 흑진주, 이렇게 가격 모두 핑크까지. 핑크도 이제 꽃이 하나둘씩 피기 시작합니다. 핑크도 꽃이 피면 함박으로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핑크가 하나둘씩 피기 시작합니다. 보라 배추니까, 핑크 배추니까, 흑진주가 안 적어졌네. 흑진주까지 해서 이렇게 각각 22,000원씩이랍니다. 각각 2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붉은 매자가 오늘 정말 저렴한 입고되었어요. 붉은 매자 이렇게 끝에 선 라인 보세요. 입 라인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근데 붉은 매자가 이렇게 마당 정원에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붉은색으로 입을 단풍이 들어서 붉은색이 아니라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풍 들기 전에도 여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매자 오늘 6개 딱 들어왔는데요. 아주 저렴하게 들어왔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삼색 조합, 붉은 매자 올동 잘 됩니다. 삼색 조합도 정말 정말 예쁜 꽃이랍니다. 삼색 조합 올동 됩니다. 10,000원이랍니다. 삼색 조합도 올동 됩니다. 10,000원이랍니다. 사랑초 지금 입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초 꽃은 이렇게 피고요. 잎색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꽃님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잎에 이렇게 사랑초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초 가격 4,000원입니다. 그리고 니시안이 어디 갔나? 니시안? 니시안이 어딨지? 보라색 니시안. 이렇게 보라색 니시안이랍니다. 여기 있네. 보라색 니시안 8,000원이랍니다. 보라색 니시안꽃 이렇게 피는데요. 근데 꽃님들 월동은 안 됩니다. 보라색 니시안이랍니다. 그리고 엔젤로니아입니다. 엔젤로니아. 꽃을 계속 피워주는 엔젤로니아.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데 굉장히 풍성하니 꽃이 늑가을까지도 꽃을 보여준답니다. 엔젤로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엔젤로니아. 4,000원씩이랍니다. 월동은 안 됩니다. 꽃님들. 월동 대내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많이 컸어요. 백산풍노초. 이렇게 꽃이 피는 백산풍노초이랍니다.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백산북로초 4,000원이랍니다. 올동도 잘 되고 지피신물로도 최고인 중엘로우엔젤 7,000원이랍니다. 중엘로우엔젤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한답니다. 엘로우엔젤 7,000원이랍니다. 미스토마가 요즘에 꽃이 더 많이 피었어요. 얘들 올동됩니다. 꽃님들 이렇게 예쁘죠? 미스토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스토마 올동됩니다. 4,000원이랍니다. 아, 꽃님들 펜타스 꽃님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별꽃 펜타스 이렇게. 근데 또 저렴한 입고되었어요. 아마 별꽃 펜타스 4,000원이랍니다. 별꽃 펜타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요. 펜타스 꽃 우리 꽃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동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올동되는 아이 여기 있어요. 향기별 꽃님들 향기별 올동됩니다. 꽃은 너무너무 잔잔하고 작고 귀여운 별꽃이랍니다. 그런데 얼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보라 니시안이었다면 얘는 핑크 니시안이랍니다. 핑크 니시안 이렇게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얼동 안 됩니다. 얼동되는 노랑 달맞이, 노랑 달맞이, 핑크 달맞이 너무 예쁘지요. 노랑 달맞이 중분 8,000원이랍니다. 노랑 달맞이 중분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올동됩니다. 사계패랭이 3,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사계패랭이 3,000원이랍니다. 중노루오줌 제가 꽃 색상은 알수 없습니다. 우리 꽃님들이 주문할 때 색상 골라주세요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꽃이 어떤 꽃이 핀지를 몰라서 골라드릴 수가 없고요. 올동은 아주아주 잘 된답니다. 소노루오줌 4,000원이랍니다. 소노루오줌. 꽃님들 얘가 누구인지 아세요? 얘가 바로바로 누구냐면요. 야생 안개꽃이랍니다. 야생 안개꽃. 얘 올동 아주아주 잘 됩니다. 야생 안개꽃인데요. 꽃님들 보시면 분이 이렇게 이한 줄, 두 줄기에서만 이렇게 꽃이 폈는데 마당 정원에 야생 안개꽃 한 포기만 심어놔도 정말로 이런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두 줄기에서 올라온 건데 앞으로도 지금 몇 줄기가 더 있는지 모릅니다. 아유, 얘는 너무 크니까 제가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꽃들 야생 안개꽃이랍니다. 야생 안개 예쁘죠? 5,000원이랍니다. 얼똥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푸체니카 거리입니다. 푸체니카 거리. 부채니까 거리 18,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청노벨리아 4,000원이랍니다. 청노벨리아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중 가자니 오렌지 가자니아입니다. 9,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오렌지 가자니아 꽃은 이렇게 피고 지고 계속 늦가을까지도 꽃님들 한답니다. 올동됩니다. 저희가 올동 안 되는 가자니아도 지난해는 올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얘는 올동되는 가자니아입니다.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유럽 제라늄 골드로즈입니다. 23,000원이랍니다. 얘네들 굉장히 꽃 탐스럽고 예쁘답니다. 유럽 제라늄 굉장히 꽃 크고 탐스럽고 예쁜 유럽 제라늄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등심붓꽃은 오전에 많이 꽃이 핀답니다. 노랑등심붓꽃 4,000원이랍니다. 얼동됩니다. 백리향 몇개 있습니다. 백리향도 지피식물로 좋습니다. 백리향 4,000원입니다. 몇개 있습니다. 백량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칼란디바 이렇게 세개 남았습니다. 칼란디바 제가 얘는 애목대로 잡아놓았고요. 얘도 아마 애목대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칼란디바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칼란디바 가격 4,000원씩이랍니다. 그냥 칼란디바 그냥 4,000원이랍니다. 랜덤으로 뭐
애목들을 잡아놓은 아이나 랜덤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메발톱이랍니다. 메발톱. 근데 제가 얘들 꽃 색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발톱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0번 메발톱 2,000원씩이랍니다. 0번 메발톱 야생 아주아주 잘 뗍니다. 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가자니아입니다. 중 가자니아 올동 아주 잘 뗍니다. 중 가자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중 가자니아 9,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혼합질레입니다. 이 아이는 혼합질레. 꽃이 질 때는 이렇게 짓고요. 꽃이 필 때는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핀다고 보면 한 송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합질레. 찔레는 잘안 큽니다. 그래서 두 개, 세개 합식해도 괜찮습니다. 혼합질레 7,000원, 빨간질레 6,000원이랍니다. 빨간질레. 이렇게 꽃이 피고요. 얘네들 두 개씩 합식해도 아주 이쁩니다. 빨간 질레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얼동대는 꽃댕강이랍니다. 꽃댕강. 그리고 꽃이 계속 얘들 피고 지고 하고 향기도 있습니다. 꽃댕강.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꽃이 계속 이렇게 꽃이 탱강탱강 이렇게 달린다 해서 꽃댕강이라고 부른답니다. 꽃댕강 향기 있습니다. 얼동됩니다. 이게 15,000원이랍니다. 꽃댕강. 그리고 밀레니엄 벨 6,000원씩이랍니다. 밀레니엄 벨 이렇게 생겼습니다. 밀레니엄 벨 6,000원이랍니다. 얼동 안 됩니다. 그리고 거리 형광스킨입니다. 거리 형광스킨. 아유, 귀엽죠? 거리 형광스킨. 거리 형광스킨. 6,000원씩이랍니다. 거리 형광 스킨이랍니다. 그리고 꽃님들 얘들 보시면 이렇게 현재 얘는 이렇게 과연 얘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꽃이 현재 펴 있고요. 얘는 하나도 안 피었는데 얘는 꽃이 지금 다 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은 어머나 얘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치자입니다. 치자. 치자.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치자. 5만원씩이랍니다. 치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꽃님들 얘 한번 봐보세요. 우와. 그리고 5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꽃 이렇게 지금 다필 아이들이라면 얘는 꽃핀 아이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5만원씩이랍니다. 그냥 입금 순서대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금계국 3,500원이랍니다. 금계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3,500원이랍니다. 올해 심어놓으면 내년에 또 꽃납니다. 오렌지 자스민 제가 집에서 마당 정원에서 키운 아들 약간 비실비실하게 계속 키워서 뿌리는 아주아주 튼튼합니다. 이제 애냥제 주시고 꽃님들 분갈이해 주시면 꽃필 거랍니다.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하얀색하고 노란색 피는 무늬 인동초입니다. 무늬 인동초 향 정말 좋습니다. 무늬 인동초 붕커입니다. 무늬 인동초 3만원이랍니다. 무늬 인동초 3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장미 노란색. 네덜란드 장미 예쁘죠, 꽃님들. 네덜란드 장미랍니다. 네덜란드 노란색 장미.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피어남 꽃이 이렇게 지려고 하면 바로 이쪽에 있는 꽃을 따주셔야만이 또 꽃이 바로바로 핀답니다. 그래서 꽃님들 꽃 아깝다 하지 마시고 꽃 따주면서 꽃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네덜란드 제라늄 아니 네덜란드 장미 29,000원이랍니다. 요즘 여름에 벌레 이렇게 날파리들 이렇게 지금 현재 붙어있죠. 못 날아가고. 굉장히 날파리는 잘 잡힌답니다. 날파리들 이렇게 잡히는 벌레잡이 제비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노란새 올동됩니다. 노란새 이렇게 현재 꽃이 피는 노란새 핑크 노란새랍니다. 핑크 노란새 10,000원이랍니다. 핑크 노란새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풍노초입니다. 풍노초 올동됩니다. 풍노초 이렇게 있습니다. 분 좋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나타나 올동은 안 되지만 마당 정원에서 하나만 심어놔도 폭풍 성장합니다. 4,000원이랍니다. 소나타나
4,000원입니다. 소원 안타나. 그리고 야생구피, 야생구피입니다. 야생구피. 아주 잔잔하고 작은 꽃이 예쁜 야생구피. 야생구피.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품 해배랍니다. 꽃님들, 신품 해배인데요. 이 꽃이 횟수에 따라서 꽃색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신품 해배. 횟수에 따라서 꽃색이 변하고 어떤 꽃이 필지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 색상 잎을 가진 신품종 해배로서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잎의 화려함을 감상할 수 있고 또한 식물은 나이에 따라 화려한 색상의 꽃을 볼수 있습니다. 변해간 꽃이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신품 해배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소 마가렛, 소겸 마가렛 4천 원이랍니다. 소겸 마가렛. 이렇게 생긴 소 애목대로 얘들 잡으면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애목대로는 못 잡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딱한 줄기만 넣고 잡으려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시아 6,000원씩이랍니다. 네이시아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빨간색 만다빌라. 빨간색 만다빌라 6,000원씩입니다. 핑크 바늘꽃 얼동됩니다. 4,000원씩이랍니다. 핑크 바늘꽃. 그리고 하이트링 제라늄. 정말로 튼실합니다. 얘네들 지금. 하이트링 제라늄. 분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큰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이 안이 튼튼합니다. 하이트링 제라늄. 이렇게. 햇빛 많이 보게 해주셔야만이 하이트링 제라늄 꽃 핍니다. 꽃 많이 핍니다. 정말로 정말로 튼튼합니다. 제가 말씀 어제도 한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하이트링 제라늄 5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3번 의아리. 아, 예쁘죠, 꽃님들. 3번 의아리. 15,000원이랍니다. 3번 의아리. 아주 저렴한 입고가 돼서 지금 15,000원에 판매합니다. 3번 의아리랍니다. 그리고 홍돌 기린초 야생입니다. 홍돌 기린초. 홍돌 기린초랍니다. 얘도 약간 별꽃처럼 생겼어요.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공기정화 식물 몬스테리아 5,000원씩이랍니다. 꽃님들 다시 한번 감상하세요. 어우, 예뻐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어우,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너무 예쁘죠? 꽃님들, 5월 28일 토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폭진주 보라 분홍 페추니까 각각 22,000원. 분홍 매자 오늘 정말 저렴합니다. 17,000원. 삼색 조팝 10,000원. 보라 사랑초 4,000원. 보라 니시안 8,000원. 엔젤로니아 4,000원. 백산 북로초 4,000원. 중 엘로우 엔젤 7,000원. 미소토마 4,000원. 펜타스 4,000원. 향기별 4,000원, 중노랑 달맞이 8,000원, 사계 페랭이 3,000원, 소 노루오줌 4,000원, 야생안개 5,000원, 거리 부채니까 18,000원, 중 노벨리아 4,000원, 오렌지 자스민 9,000원, 골드로즈 제라늄 23,000원, 노랑 등심벚꽃 4,000원, 영범 메발톱 랜덤 2,000원, 에키네시아 9,000원, 혼합 찔레 빨강 혼합은 7,000원, 빨강원 6,000원, 꽃댕강 15,000원, 밀레니엄벨 6,000원, 거리 형광스킨 6,000원, 향치자 5만원, 금계국 35,000원, 오렌지 자스민 3,000원, 무늬 인동 3만원, 노랑장미 29,000원, 벌레잡이 제비 6,000원, 노난새 10,000원, 풍노초 4,000원, 야생구피 4,000원, 소난타나 4,000원, 겸 마가렛 4,000원, 네이시아 6,000원, 핑크바늘꽃 4,000원, 하이트링 제라늄 5만원, 3번 우아리 15,000원, 홍돌기린초 9,000원, 몬스테리아 5,000원. 애생아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오리강산 야생하늘의 벚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